수원 교구 구성, 수원 교구 내의 구성 성당이다. 내가 3박 4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여기 들리면 참 좋겠다. 베리 굿. 그거는 참 잘 생각했네. 베리 굿. 얼마나 효자가 없다. 고생상이다. 성지도 가보면 그래, 라텍스 제품이 훨씬 저렴하게 주시고 시골이었다가 그래. 아파트가 여기 저기 분당 여기서 좌회전을 좀 받아 우회전을 좀 줄까.
끝이 보이려고 합니다. 와, 또 엄청 길다. 와. 이 동네가 다 산이라고 합니다. 터널의 끝이다. 이렇게. 여기서 계속 저기 직진하시면 되고. 좌회전 차들이 있구나.
무슨 법정이야. 그 자리부터 자꾸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게 됐어. 또 왼쪽으로 또 끼게 되는 것 같으니까. 시청 건물 짓는데도 오늘 뉴스 나왔다가 그래가 잘 사용을 안 한다라 짰다라 너무 화려하네. 계속 직진하면 여기 용인 시내에서 뒤로 목장에서 오른쪽에 한가한 도로로 빠지고 아이고 어머니 도착. 이거 아웃핏다 그치? 그래 비싸지. 경력 전철 저것도 뭐 치러 나르는 거야 돈 아, 주고? 그렇지 당연하지. 그래? 뭐 지하철 같이 큰 건 아닌데 되게 작은 거지. 뭐 지하철하고 비슷한 매너 비슷한데 크기가 엄청 작고. 차선 변경이 어렵다. 초보자는 차선 변경이 제일 어렵다. 차선 변경 못하면 부산까지. 그래 말이야. 간단. 뒤로 가고 그런 거 못하면 뭐 직진만 하다가 부산까지 가는 거야. 뒤에도 비행도 차가 먼저거든.
이쪽은 시내가 복잡하고. 여기는 좀 한가하고. 아이고, 감기 걸렸네. 춥네. 이쪽에 용인대학교가 있는데, 용인대학교 구경하고가? 아니, 용인대학교 그래. 분당병원에 갈 때 이리 대학 지났어, 내가 왔다 갔다. 아, 그래? 가봤나? 그래. 하다가 골프 연습장에서부터 가서 하고 이랬다, 옛날에 진짜 살 때. 그때만 해도 10년 전이구나. 아이고야. 맘대로 차 타고 왔다 갔다 했어. 응. 아빠 운전하고, 점심 먹고, 골프 연습장에서 좀 한 시간 하고, 그래 가고 했는데. 그때만 해도 팔자가 좋았나? 그래, 그, 남자는 그래 못한다. 동탄하고 그 막 아파트 짓느라고 막 난리 칠 때 그때 왔다 갔다 그래. 그렇구나. 그때만 해도 팔팔하게 운전 잘하고. 그럼 잘했지. 10년 전 다르고 지금 다르고. 다르지.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. 작년에 그 미수술하고 나서는 영 사그라져. 어디 수술? 작년에 위수술 했잖아. 아, 맞다. 위수술. 그래 놓으니까 그거는 전신 마취를 해서 해놓으니까 영 기억력도 없고. 약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보고 12번도 더 먹고 오늘 며칠이냐. 아이 답답해. 답답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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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처음에 만났을 때 40 만났을 때만 해도 참 이남이가 아주 생생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. 나도 많이 늙었고 내가 봐도 아이고 머리가 하얗게 쉬고. 방금 이건 연봉력 카메라구나. 세월이 참 36, 3, 차비면 3만 6천 원 들었는데 그 3만 원 돈 가지고 서울 왔다 갔다 한 거지. 아, 그래. 그래. 9436? 그래. 4936. 왔다 갔다 4번이잖아. 그렇게 되나? 그렇지. 두 사람이? 그래. 내 말은 효소가 없다. 언니 50원. 심히 고운다 가고. 그래. 편리하기는 편리하지, 차가. 차, 그, 저, 복지관 같은 데도 차 없는 놈, 그 아파트에서 복지관까지 걸어 올라가면, 쓰빠지 걸어 올라가면, 그래? 그런데, 그럼, 우리 차 타고 다니면 엄청 부러워. 아, 나는 주위가 시골이네. 보이지. 완전 시골. 잠깐만 가면 이제 우회전에서 4차선 도로.
때리고 왔는데. 그래서 아, 안 뜯었네 아직. 안 뜯었다. 뭐 먹을래? 맛 좀 보겠지. 나 배가 불렀어. 여기 동면이 안 좋다. 빨리 깎아야 돼. 전에 엄마가 이거 검은 거 이거 좋아한다. 그래. 꼭 그거 사 먹었는데 안 먹기 시작할 거네요. 아이고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가셨어.
날씨가 또 괜찮아.